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언제든지 11월 초가 되면은 서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은 약간 봉구 가지고 여기도 뭐 호박 넝쿨이나 뭐 고구마 넝쿨 다 죽었어요? 교회 못 보셨어요? 예? 완전히 막진 않았다. 아직 여기가 이제 뭐 바닷가가 좀 가차우니까 좀 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제 서리가 내릴 정도 뭐 1도 2도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은 벌이 약간 봉구가 집니다. 그래서 뒷장에 있던 조그만 낫벌 뭐 얼마 안 되는 벌들이 잘못하면 추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넘어가서. 근데 요새는 낮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회복돼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보편적으로 11월 5일경쯤에 이렇게 오는 추위 때 일부가 낙봉이 뒷장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뒷장 소비를 다 빼서 치워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추위에 대비해야 되지만 어지간히 추위는 그냥 견디기 때문에 그냥 요새는 어떻게 해요? 춥게 그냥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벌통에도 아무것도 덮지 말고 그냥 스티로폼 하나 덮는다든지 그늘막만 해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개포를 먼저 이렇게 열어놓으라겠는데 자 이렇게 개포가 이쪽에 착봉이 돼 있다면은 이쪽이가 벌이 있는 데고 여기가 공소비다면은 이렇게 차라리 보온판 여기도 넣어주시면 안 돼. 넣으면은 공간이 좁아져서 덜 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 있는 데만 덮고 나머지는 공간을 열어놔서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럼 저녁이라도 썰렁하고 이렇게 해서 벌이 출입이 좀 적게 해야 돼. 지금 이제 거의 다 터져 나오고 늦게 번식 간 거 약한 벌들만 일부 봉충이나 유충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새는 이제 태어날 벌이 없고 늙어서 죽는 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다가 11월 빠르면 중순 그렇지 않으면 11월 하순에 영하로 떨어질 때 그때서 완전히 여기다가 보온판을 대주시고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덮어주고 이제 보온 덮개 개포 덮고 자 요새 그렇죠. 밤 기온을 얘기하는 거죠.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거는 11월에 없습니다. 12월에도. 거의 저녁 기온을 얘기하는 거죠. 최저 기온. 자, 대개 이 지역에서 김장 담그는 시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노열질이 채취. 이제 사실은 빠르면 4월, 5월, 6월, 7월, 8월 또 늦게는 한 9월 중순까지도 가능합니다. 노열질이. 그러나 늦으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4월달 이때는 바쁘니까 또 벌이 덜 자라서 안 오고 5월달에는 또 아가씨 꼴 뜨기 위해서 바빠서 안 오고 대개 6월, 7월, 8월 이렇게 대개 노열질을 생산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숙달이 안 되면은 노열질이 이충하는 게 이충하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여왕벌을 만드는 것도 이충을 진짜 정확하게 하였는데 처음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조금 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서 하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노열제리 이충 하는 거를 한번 시범을 하고 또 와서 교육을 할까 그럽니다. 자, 노열제리 할 때는 우선 여왕벌이 있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없으면은 그 벌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왕 상태를 만들어줘야 좋아요. 무왕 상태. 노열질이 하는 데는. 그래서 요건 격왕판이라고 합니다. 격왕판. 왕은 왕농이나 똑같아요. 대나무 왕농이나. 요 일벌은 다니고 여왕벌은 조금 가슴이 커가지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왕벌을 이렇게 아래에다가 놓고
여왕벌은 아래다 놓고 여기서 알만 가고 여 위는 다 꿀만 채우는 공습이거든요. 여 위에다가 노엘젤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대개 노엘젤리는 그 틀 하나 갖고 와봐요. 예? 자, 뇌알젤리 할 때는 벌이 가급적이면 잘 붙어야 됩니다. 벌이 엉성하게 붙으면 자, 이렇게 벌이 이쪽에다 붙였다, 이쪽에다 붙였잖아.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가령 뭐 이쪽에다 붙였다 하면은 이쪽에다가 아래에다가 한 6m 정도 이렇게 붙이고 위에다가도 뭐 적게 붙이는 사람은 3회 붙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붙일 때는 뭐 전체를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현재 있는 벌 숫자 따라서 벌을 착봉을 아주 강하게 붙여주시면 돼. 매수는 그 벌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운데다만 격리판을 양쪽에다 꽂고 이렇게 가운데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벽이다 하는데 이렇게 조금 벌려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이게 왕벌 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끼를 넣어주면은 일벌들이 여기다가 여왕벌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왕도 만들고 노엘젤리도 채취하고 요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자. 노엘젤리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붙입니다. 틀을. 대개는 이게 네 줄인데 이 위에 거는 잘 않고 세 줄 정도 해요. 세 줄 정도 해서 노엘젤리 하는 사람들은 한 60개 뭐 이 정도 하고 여왕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 참 노엘젤리 생산할 때는 한 40개 35개 내지 40개 한 줄이 12개 내지 13개 정도 붙이고 왜 그러면 너무 많이 하면은 젖을 적게 주면은 왕이 제대로 못 먹고 자라서 좀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왕벌은 한 35개 내지 40개 정도 붙이고 노엘젤리 할 때는 한 줄에 한 20개씩 60개 정도 세 줄을 붙여서 여기다 넣는데 이 충을 할 때는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돌리고 이게 이충 소비다 가령 했을 때 여놈을 그냥 놓고 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신소비라든가 진제 얼마 안 된 거는 잘 안 보여. 컴컴은 구소비 어두운 거 이런 거 가지야 보이고 뒤에다가 어둡게 격리판 같은 걸 받쳐 놓고 내 눈 각도에 맞춰서 이따 이제 시범을 보일 텐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충을 이충침으로다가 하는데 이충침은 요새 그냥 중국에서 되게 나온 이충침이 써보니까 괜찮아요. 다 옛날에는 대나무로 깎아 쓰고 우산대 같은 강철로다가 줄로 실어서 했는데 요 끄트머리가 솥불 있죠. 솥불을 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워 가지고 요놈을 그 새끼가 부화한 지 한 이틀 된가를 가서 싹 넣으면은 방이 이렇게 U자로 돼 있잖아요. 그걸 싹 벽에다 타고 들어가면 요놈이 딱 새끼가 여기 올라타요. 그럼 갔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새끼가 들어있는 걸 갖다 그냥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끄트머리 대고서 요걸 살짝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새끼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낼 때 아주 어린 거니까 기스가 나면 죽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숙달이 돼서 또 빠르게 허야거든요. 떠다 넣고 갖다 넣고 떠다 넣고 갖다 넣고 이제 숙달이 되면 잘 하는데 어쩌거나 많이 시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노엘젤리는 3일에 한 번씩 아침에만 생산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구소비, 제가 얘기한 대로 신소비는 보이지 않아서 이충을 못하고 또 이게 보여도 이게 잘 부서져요. 약해서. 흔집은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한 번 태어날 때마다 그 안에다가 거풀을 하나씩 거기다 벗겨놓고 나와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잘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소비를 노엘젤리 하려면은 한 3m짜리 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구수비를 한 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왕벌이 매수가 적으니까 평상시 왕이 산란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넣으면 한 3일만이면은 한 장을 거의 다 가요. 그래서 동시에 간 거기 때문에 가서 이충을 허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근데 여름 같은 더울 때 산란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충판을 그냥 찾아보면은 옛날에 해볼 때 보면은 몇십 통 차지해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요. 이충판을 마땅한 게 찾을 게 없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노열질을 하려면은 한 틀에서 뭐 좋은 거는 뭐 한 20틀까지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틀 정도 할 수 있는 이 정도를 항시 양성 통해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일손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충을 해서 이놈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땅콩처럼 위로 밀랍을 발라서 쭉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요거 얼추 배 정도 되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칼로 다 대고 쫙 잘라버려요. 쫙 자르면 그 안에 노열제리하고 유충이 하얗게 있죠. 그럼 유충을 핀셋으로 집어서 그릇에다 담고 그러고서 나머지는 주걱을 조그만 걸 갖고 여기 딱 맞는 걸 가지고 긁어서 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노열제리가 생산되기 때문에 완전히 수동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자동하는 자동이로 이충하고 자동이로 채취하는 노열제리 기구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씩 해서는 타산이 그릇 뭐 기계에 다 묻고 되지 않고 적어도 한 번에 몇백 틀을 할 정도 이런 거 몇백 틀을 허야만이 그래도 타산이 맞는 이러는데 한 천만 원대서부터 뭐 두 집서 한 집서 만들어서 개발했는데 또 한 집서 하나를 또 복사해서 나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천만 원 미만에도 살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제가 봐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뭐 몇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노열제를 담을 때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지난번에 투디려서 병에다가 갈색 병에다가 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넘어가? 네. 자, 요 밑에 보면은 하얗게 달린 거 있죠? 예? 네? 여기 하얗게. 요게 밀랍으로다가 아래로다가 달아낸 거예요. 여기를 칼로다가 쫙 긁어서 잘라냅니다. 그러면 노열제리가 잘 찰 때는 요 위 플라스틱 위까지 차요. 그까지 그러면은 딱 그 부분만 노열제리가 담아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금은 군형이 뚫려 있어요. 밑이가 다. 이게 하루만 지나면은 다 봉합니다. 뚜껑을 막아요. 그러면 유충이 하루 상간에 더 커가지고 노열제리를 많이 먹어서 때를 놓치는 거예요.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3일 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이충은 유충판도 이틀 넘지 않은 거로 부화한제 이런 거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충침은 여기에 고무가 얄따르게 달려서 부드러운 거로 이렇게 훑으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열제리 할 때는 아침에 참 일찍 이충을 하고 저녁에는 뭐래요? 사양을 조금씩 줘야 돼요. 그냥 매일 꿀이 두른다면은 괜찮지만 꿀이 보편적으로 잘 안 두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 2, 3홉씩을 주어서 이충률을 높이고 또 노열제리도 잘 넣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다 보면은 이충을 하면 실수가 되면은 여기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럼 이 안에다가 밀랍 같은 거를 또 발라요, 벌이. 그럼 밀랍을 바르면은 다음번이 또 잘 받질 않아. 그래서 다시 거기를 잘 긁어내고 깎아내고서 노열제리를 긁어낸 노열제리를 갖고 살짝 찍어 발라야 돼. 노열제리가 살짝 묻어있어야 다음에 이충률이 높아집니다. 자, 마르기 전에 바로 또 이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프로폴리스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채취하는지 프로라는 방어라는 이런 어원 또 폴리스라는 도시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으로 벌집의 본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무가 상처를 나면은 그 나무가 그 상처난 부위에 병균이 감염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소나무 같으면은 송진 다무나무 다른 나무도 수지 같은 것을 분비해요. 또 아니면은 새순이 나올 때 생장점이
연어니까 거기에 어떤 물질을 싸고 나옵니다. 특히나 포프라 같은 거 이렇게 새순 침이 나올 때 보면요, 거기다가 아주 프로폴리스가 듬뿍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액체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이 채취할 수가 없는데 오로지 벌만 이것을 다리다가 묻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새순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새순 속에는 이 프로폴리스 물질이 식물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다른 데보다는 많다. 그래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항균, 항염, 또 항산화 물질이 다량 들어있고 또 총 플라보이드 함량이라고 해서 중부지역, 또 남부지역, 또 제주지역, 동해안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 동해안 쪽 거하고 제주도 거하고는 이 총 플라보이드 함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폴리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양을 갖고 사서 먹는다면은 제주도 거와 동해안 거는 안 좋다. 거기서 생산된 뇌알제, 잠저 프로폴리스는. 자, 여기 뭐 페놀 함량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벌들이 이빨 두다가 긁어가지고 뒷다리 중간에 화분 묻히는 데다가 이것도 가지고 왔다가 이런 벌집 주변에다가 공간에다가 요거를 갖다 붙입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간에 프로폴리스가 묻어 있는 거고, 프로폴리스를 많이 채취하려면은 요런 망사를 여기다 이렇게 덮어줘요. 그럼 요 망사에서 이 빈 구녕을 때우려고 하고 여기서 열이 자꾸 벌들이 따뜻하게 해놓은 열이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 그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갖다가 잘 물어다가 말하자면 맥질을 하는 거죠. 예? 발라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랭카드 같은 거로다가 개포를 덮으면은 공기가 잘 안 통해. 물도 잘 안 새고. 그러면은 이 프로폴리스 안 물어옵니다. 망사 쉽게 해서 여 위에다가 마대개포. 옛날 동남아에서 나오는 마로 짠 그런 엉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덮으면은 바람이 술술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35도 육아온도로 올리기 위해서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습기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 지금은 여름에는 끈적끈적하니까 채취를 못하고 날씨가 추워서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바삭바삭합니다. 그때 부실어갖고 떼어 터는 거죠. 예. 자, 자기들 물어오는 이유는 자기들이 보온이나 습도 유지를 해서 이런 데 벌통을 짜다 보면은 이런 틈새가 바람이 들어온다. 여기도 프로폴리스가 다 떼워요. 틈만 있으면 위만 떼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출입구를 가령 한 이 정도 높이로 한 2cm 정도 여기를 높게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찬바람이 자꾸 들어오면은 벌을 안 보면은 이 소비 밑에다가 이 군형을 막 떼웁니다. 밀라보고 같이 분비해서.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프로폴리스 채취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벌통 D라고 했을 때 이 D에다가 한 1cm 정도 이렇게 공간을 내요. 쭉. 그럼 여기가 열이 새나가잖아요. 바람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폴리스를 열심히 불어다가 여기를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좁혀가면 어떻게 돼요? 칼로다가 위아래 딱 긁어서 채취하고 이런 식으로 채취. 우리나라는 이런 데다가 망사나 벼말리는 거나 이런 걸 갖다가 덮어가지고 또 아니면 이렇게 프로폴리스 받는 망이 이것도 개발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뻣뻣한 건 해보니까 덜 좋아요. 뻣뻣한 거는 왜? 뻣뻣한 거는 이게 뜨면은 여기에 밀랍을 많이 붙여서 질이 안 좋아져. 그래서 부드러워서 딱 달라붙는 것이 프로폴리스 질이 좋습니다. 자, 집 지을 때도 프로폴리스를 섞어서 써고 또 썩는 어떤 동물이 들어왔다. 냄새가 난다. 여기다 개미산을 뭐 기구나 뭐 아기 기저귀로 했다. 냄새가 나면은 그걸 프로폴리스에다가 싹 바릅니다. 예? 전체를. 그래서 냄새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 근데 토종벌은 똑같은 꿀벌인데도 전혀 안 물어와요. 프로폴리스를. 그래서 토종 하는 사람들이 뭐 토종 프로폴리스다. 이거 말짱 새빨간 거짓말이고
토종 노얄젤이다. 토종은 계량종에서 길러면은 노얄젤을 생산할 수 있지만은 실제 계량종 벌통에서 길러가면 토종 회감에 노얄젤이 채취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서양종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유통이 잘 되도록 하고 항시 망사와 개포가 딱 달라붙어서 여기다가 살짝 뭘 눌러놓으면 더 좋습니다. 네? 약간만 무겁게 뭐를 묵직하게 덮어놓으면 더 좋아요. 네. 그러나 여기가 공기가 안 통하면 마찬가지로 안 들어온다. 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에 2회 정도도 잘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데 붙이는 데가 어떻게 붙이느냐면 이렇게 소비가 붙어 있다면은 요 소비와 소비 사이에 습기가 나가고 열이 빠지니까 요 사이를 먼저 바릅니다. 요 사이. 이렇게. 그럼 요 위는 안 발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많이 발라졌다 하면 요 놈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 놓는 거예요. 안 발라진 데가 또 요 공간으로 오도록.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벌들이 열심히 물러다가 안 했던 자리. 요런 자리는 쉽게 얘기해서 요 하얗게 된 자리는 요 소비 위에 올라탔던 자리예요. 여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버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조금 움직여 놓으면 또 여기다 또 붙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많아지면은 이놈을 떼놓고 다른 거로다 또 새 거 갖다가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받은 사람 옛날에 보면은 한 통에 100g 그 정도 했는데 요새 100g 받기가 거의 어려워요. 100g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00통이라야 뭐 한 10kg 요 정도 하는 거죠. 실제 지금 뭐 원기로 해서 제일 품질이 좋은 게 조합에서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노열질을 한다던 때 벌을 잘 붙여주시는 것이 좋고 또 소나무나 또 침엽수 포프라가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게 좋고 도시건기보다는 시골에 오히려 풀포르스 채취가 쉽습니다. 자, 주변에 길이 새로 나고 아스팔트로 새로 난다. 그럼 아스콘 냄새가 나잖아요. 벌들이 이게 아스콘 냄새가 나면은 그게 프로폴리스 착각을 하는지 거기 가서 그것도 물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 물어오면은 이게 인체에 아주 안 좋은 성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쩌다 조합이 납품하는 사람 한두 사람 중에는 1년에 저 아스콘이 조금 섞여가지고 빻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해갖고 그렇습니다. 주로 더울 때 6월에서 9월 사이에 들어오고 추우면 안 들어옵니다. 네. 자, 겨울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 험원되는데 채취는 옷이 묻으면 옷을 버려요. 잘 안 닦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옷이 묻지 않도록 평상시 조심하시고 손이 묻어도 여름에 찐득찐득하고 잘 안 닦아져요. 그래서 휘발유로 닦는다든지 아니면 알콜로 주정이로 닦으면 됩니다. 일반 뭐 알콜 가지고 해도 되고 또 이상하게 수펄 번데기를 가지고 닦으면 잘 닦아져요. 현장에서 수펄 번데기를 잘라가지고 그 액체 물 있죠. 요거로 다 닦으면 손이 묻은 거 아주 잘 닦아집니다. 네. 자, 뜨거운 물에서 세탁핀으로 막 문지르면은 어지러워요. 예, 덩어리를 떼낸 다음에 여러 번 문지러야 됩니다. 자, 애국에는 요 프로스피를 닦는 세제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있어요. 예. 자, 제조는 식용주정에 60 내지 70% 정도 99%짜리 주정을 사다가 60% 내지 70% 정도 이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담그면 되겠습니다. 가끔 흔들어주고 또 침전이 아래로 갈았는데 이걸 자꾸 흔들어주면 되고 아니면은 차에다가 그냥 실크 댕기면은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제가 잘 흔들어주니까 마개만 새지 않게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침전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찌꺼기는 놔두고 중간에다가 호수를 넣고 중간에 뭐 군형이 뚫린 거면 고르다가 살그마한치 액체만 가라앉은 다음에 빼가지고
요 액체만 두는데 액체만 가지고 그냥 또 먹으면은 거기에 밀락 같은 성분이 있어서 물이다 넣으면 기름기 같은 게 자꾸 뜹니다. 그래서 요것을 방지하려면은 아주 여과지다가 잘 걸러줘야 돼, 여과를. 근데 여과지다 걸리려면은 그렇게 빼는 걸 갖고 냉동실에다가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두부 할 때 보면은 콩을 갈아가지고 딥다 끓여서 액체일 때 거기다 뭘 넣어요? 간수를 넣죠. 간수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막 응고가 되지 않아요. 순두부가 되든. 이 프로폴리스 그 알코올이다 주정에다가 침전한 걸 가지고 잘 가라앉힌 그 위꺼만 떠서 냉동실에다 넣어도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일부가 이렇게 엉키는 게 생깁니다. 그걸 또 받쳐내야 돼. 이렇게 해야 프로폴리스가 이렇게 먹기가 수월하게 이렇게 제품이 됩니다. 자, 총 플라보이드 이게 5%가 되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하는데 개인이 만들어서 팔면은 이것도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거는 그냥 아름아름 파는 건 괜찮지만은 많이 인터넷이다 말려서 판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돼요. 또 치통이나 치주염 또 편도섬에도 이렇게 물에 타서 뿌리기도 하고 또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거를 건조시켰다가 다시 물로다가 희석해서 이렇게 먹는 또 이 프로폴리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약이 없을 때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병을 치우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 좀 많이 먹어도 해는 없다. 또 면역력을 증강하고 피를 맑게 하고 노화 방지라든지 방사선 노출은 한 사람. 제가 우크라이나 갔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때 프로폴리스를 먹은 사람들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 거기 전문가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균에 좋고 코카인에 마취가 3, 4배 된다. 치통 효과도 있고 치통이 올 때 여러분들이 원액을 여기다 뿌리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 활성산소를 막아서 노화를 방지한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이걸 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계속 장복을 하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뭐 발화 억제 효과도 있고 감마산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고기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근데 원가가 비싸서 타산이 안 맞겠죠. 이렇게 병알리는 망사로다가 이건 덮어서 프로폴리스가 아주 잘 달라붙은 거고 이거는 또 체진망 프로폴리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이건 아주 잘 붙은 거죠. 자, 이렇게 망사를 치마 안강 같은 걸 갖다가 덮기도 하고 여기도 좀 붙인 거고 자 이렇게 플라스틱 체진망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도와서 갖다 물어다 때우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벌 볼 때 좀 불편해 해보니까 사실은 저걸 잘 안 씁니다. 양봉가들이. 자, 브라질 남미에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고 동남아나 이런 열대지역에서는 황색 프로폴리스가 나요. 황색 좀 요런데 요게 다른 프로폴리스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성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예. 그 브라질의 서울대 나오신 분이 거기 가서 국립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한국 와서 강의하는데 한번 들어봤더니 내가 브라질 교수다 보니까 차마 한국께 좋다고 얘기를 묻었는데 그래도 거기 것보다 한국 것이 확실히 낫다. 항암 효과가 브라질에는 어느 한가운데 것만 높은데 우리나라 거가 대체적으로 다 거의 그 정도 어느 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 정도로 높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들은 이해가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브라질에 양봉 이민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한 것을 일본 사람들은 거의 사다가 많이 씁니다. 일본의 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봉독 채취인데 요거는 꿀이 안 들어오는 시기에 여기다가 봉독 채취가 제가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여기다가 철사가 총총총총 이렇게 띄어 있고 전기를 한 번씩 계속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몇 초에 한 번씩 전기가 살짝 들어왔다가 약하게 벌이 죽지 않을 만큼 놀라서 벌이 팍 침을 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독이 나오면 그 밑에가 유리판이 있어서 독액만 나오고 침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화분이 두른다든지 꿀이 두를 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깜짝 놀라서 침도 싸가며 화분도 떨어지고 또 꿀도 토해버려. 그러면 여기 봉독이 질이 안 좋아서 꿀 두를 때도 못하고 화분 두를 때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 또 근데 이 봉독이 판매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은 넘치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걸 사가지고서 못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산해야 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부로 뭐 그람당 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려요. 일주일에 1내지 2회 생산을 합니다. 농축산물 중에 최고의 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g에 한때 생산자들한테 10만원까지도 이렇게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부접병 치료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여름에도 치료해주고 자, 미국 부접병, 유럽 부접병이 있습니다. 요거 봄벌 길를 때 지난번에 조금 하지 않았나? 예? 했죠? 예,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금 뭐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식량 공급 여름철에 뭐 장마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밖에서 들어오는 꿀이 없다 보니까 식량을 충분하게 잘 쥐어야 돼. 그래서 옛날서부터 벌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밥을 충분하게 잘 주는 사람이 벌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밥을 얼마 안 주고 쫄쫄 굶기면은 벌 안 됩니다. 넉넉어야 자기가 먹고 살게 충분하니까 새끼를 충분하게 길러주고 벌이 자꾸 순탄하게 늘어요. 그래서 특히 장마철에 귀찮다고 밥을 안 준다든지 또 델라나 하고 기다리다가 너무 때를 도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충분히 먹을 양만 줘야 하는데 대개 벌이 만상, 단상벌이다 하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 광식사연기가 어디 들었어. 여기 보면 이게 광식사연기인데 여기 한 대 정도, 한 대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설탕물을 한 1.5:1로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주전자나 조루르다 부어주면은 일주일 정도 먹어요. 벌이 만상벌이라 할 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꼭 요거는 해질 무렵이 주야하거든요. 일찍 주면은 벌이 쌈납니다. 여기 있는 걸 물어가지고 벌들이 수분 증발하고 전화시키기 위해서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다른 벌들이 냄새를 맡고 여러 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방을 하면 좋지만 방을 붙으면은 도봉이 발생해서 절대로 낮에는 주지 마시고 해질 무렵에 벌들이 나가지 못할 때쯤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다 갈 때 되면은 지나던 농부가 맨날 저놈들 위치대음식 맨날 설탕만 준다 해서 어쩌다 꿀 뜨면은 설탕 줘서 꿀 떠. 다 대한민국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벌의 생리를 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 아니면 이걸 반으로 나눴다 하면은 한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쥐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땐 매일 주는 것 같잖아요. 예, 사실은 이 벌들이 먹는 것도 무시무덕해 봅니다. 15kg 설탕 한 포 가지고 1년을 간신히 때우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월동식량까지 적어도 많이 먹고 많이 번식하는 사람은 두 포까지도 먹여요. 15kg, 30kg까지도. 대개 20kg, 25kg, 뭐 30kg 때로는 이 정도 식량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뭐 꿀만 떠먹고 나머지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1년 365일 중에 꿀 들어오는 날은 얼마 안 되고 안 들어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합 비율은 대개 물 6대 정도, 15kg에 한 대 정도, 6대 정도 타면은 적당한데 자동 사양을 한다 하면은 7대, 8대, 또 아니면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는 좀 더 타줘도 되겠습니다. 자, 때로는 내가 바쁘다 하면은 낮 10시쯤 되면은 벌들이 화분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때에 주전자를 살살 주면은 왜? 예역봉들이 다 밖으로 출타해서 한마디로 남자들이 다 밖을 일 나갔을 때 이때 살살 주면은
도봉이 잘 안 납니다. 꽃가루가 잘 두르면. 네. 자, 교미산 가를 때 밥이 없다면은 설탕물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냄새 맡고 이거 세력이 약하니까 방어력이 약해. 그러면은 도봉 당하면 한 번 도봉 당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른 설탕을 이 뒤에다가 부어줘서 어느 정도 이 여기 애역봉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사양에 녹여서 안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 자동사양기는 호수를 하나씩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부력에 의해서 딱 막히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군영이 막힌다든지 또 뭐 이물질 또 곰팡이 같은 게 붙어가지고 잘 안 막히면 새는 게 생겨요. 그래서 넘치는지 한시 사양액을 준 다음에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대개 화분도 이때 주는데 장마철에는 화분도 부족해요. 그래서 육아가 아주 부진해지는데 이때는 대용 화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고추를 재배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고추에서 조금씩 두르는데 화분이 많지 않아요. 하얀 화분인데 어쨌거나 자연 화분이 조금씩은 들어와요. 그래서 나머지 대용 화분에 봄 같지 않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또 맥주 효모라든지 또 아니면 메주가루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어가고 자연 화분은 조금만 넣어서 주더라도 여름에는 그런 대로 잘 큽니다. 자, 자연화분은 여름에는 30% 이상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뭐 좋은 걸 많이 주면은 좋지만은 어떤 사람은 10%만 주는 사람도 있고 20% 30%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노엘제를 한다면은 좀 좋은 노엘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분을 100%로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다 화분떡을 줬는데 이놈을 가지고 노엘제를 만들어서 여왕벌한테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새끼한테. 그러면은 맥주 효모나 대두분이나 뭐 메주가루나 이런 걸 많이 줬다. 그럼 그 놈으로다가 노엘제를 만들면은 노엘제의 품질이 단연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식껏 자기들이 노엘제를 하는 사람이 육아를 돕고 노엘제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연화분 그대로 100%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비용 때문에 아마 100% 안 주는 농가가 많을 거로 봅니다. 화분은 중간에 이렇게 칼로 잘라서 주도 편리하고 나중에 나오면 재활용이 하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벼화분이 들어오면은 8월 이 지역에서 한 10일경 전후 일릉벼가 조금 일찍 들어오는데 이때서부터는 화분을 줄 필요가 없어요. 논에 가면은 얼마든지 아주 도시에서 논이 멀은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더울 때는 단상보다는 개상을 2층으로 하면은 육아실이 이 아래이기 때문에 개상에서 더운 열을 받아서 아래로 전달되다 보니까 약해요. 단상보다는 개상이 산란력이 더 우수합니다. 또 그래서 여름에는 양봉사를 진다든지 그늘에서 시원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면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덮어서 여기 덮어서 나온 부분이 해가 여 출입구 앞이까지 그늘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 전면도 그늘지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특히나 자갈밭, 모래밭 같은데 낮이 열받으면 또 옥상 같은데 요새 도시양봉이라 해서 옥상에서 놓으면은 여름에 잘 안 돼요. 제가 해보면 왜? 너무 더워가지고 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왕벌이 잘 산란을 안 씁니다. 자, 적당히 풀이 있고 습기가 조금 있는 것이 좋고 없으면은 임시 기둥이라도 세워서 철사로 땡겨가지고 그 위에 채광망을 두 겹이나 세 겹 정도 해서 이렇게 간이 양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1년 선배인 한병건씨라고 있어요. 아까 온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양봉사를 새로 이번에 자기가 개발해서 간단하게 소규모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동해서 질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보진 못했어요. 뭐 설치하는데 금방 한다고 돈도 비싸지 않고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래요. 양봉사의 식점, 일석십조 장점인데 장마 때 우리나라는 벌통이 거의 썩습니다. 벌통을 한번 제작하면 오래 쓸수록 좋은데 이래서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비오는 날 벌을 못 보는데 내부 관찰이 가능하고 노엘젤이 생산
볼 관리가 편하고, 사실 뇌혈질이 3일 만에 하는데 그날 비 온다 하면은 아주 진짜 진퇴는 안 올 수도 없고, 허전히 비 맞고, 또 무더위를 막아줘서 산란이 한 20% 정도 향상되고, 또 생산량이 뇌혈질에도 높아집니다. 또 비 온다 하더라도 벌통을 덮을 일이 없고, 화분 채취나 봉독 채취시에도 다 버리는데, 오히려 양봉사에서 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값 상승률이 은행의 금리보다도 높기 때문에 땅 가진 사람이 다 부자야. 몇십 년 지나면. 그래서 양봉인들이 다른 축산인보다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가 됐으면은 뭐 젖소를 잃는다면 초지가 있어야 되고, 또 양돈, 양계장 다 어느 정도 축사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양봉만 남의 땅을 빌려서 놓다 보니까 양봉가들이 오히려 남의 땅을 안 빌려준다면은 땅을 어떻게서라도 빚을 내서 사서 나중에 되면은 돈을 재산을 더 늘렸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양봉을 하신다면은 도시근교에 좋은 자리라면 무조건 사셔야 나중에 개발돼서 땅에 대한 어떤 부동산 가치를 상승을 보게 됩니다. 자, 양봉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부자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 쓰던 이런 보온 덮개도 있죠. 여기 또 보온판도 있죠. 뇌혈제라는 틀도 있죠. 뭐 자동사용기로 한다면 뭐 자동사용기도 있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아요. 또 위에다 덮는 보온재도 있고. 그래서 잡동사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놈을 밖에다 싸놓으면 비 맞아서 다 썩고 문제가 되니까 어디다 비 안 맞는 데다 보관할 창고가 크게 있어야 돼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양봉사를 지면, 넓게 지면은 그 뒤에다가 여러 물건을 빈통도 그렇고 싸놓을 수가 있고, 또 매년 임대를 해야 되는 어려움과 시간 절약이 됩니다. 매년 가서 임대를 하려면은 뭐 돈을 더 달라, 적게 달라, 우리 뭐 농사 질라 그러는데 줄까 말을까 하고 줄다리기 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니까 내 땅이면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축사 형태로 양봉을 하면은 그냥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봉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다. 또 그늘이라서 관리가 편하고 햇볕을 안 봐서 특히 여성들 얼굴이 그을리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남자보다도. 특히나 벌통에서는 이 복사열이 막 저 반사돼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얼굴이 타는 경향이 많아요. 저부터도 해보면은. 자, 한 지역에 오랫동안 고정 양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언제쯤은 밀원이 적기 때문에 아,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꿀이라도 두르는 것을 심어야 같다. 쉬나무도 좋고 헛개나무도 좋고 모감주나무도 좋고 그 밖에 뭐 다른 나무도 뻔나무가 적으면 뻔나무 심는다든지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양봉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 요거는 그냥 제주도 같은데 바람이 심하게 하니까 다 날아가니까 여기다가 건축자재 저 받침 하는 거 있어요. 이놈을 연결 해갖고 여기다가 비닐을 넣고 채광목만 씌워 놓은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로 한 거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요것도 샌드위치인데 판넬. 요런 건 이제 하우스를 지어서 이 안에다가 남향에다 놓고 북향에다도 넣는데, 북향은 봄철에는 안 돼요. 여름에는 북향에다 놓았던 것을 뒤로 빼놔서 남향에서 기르고 여름만 그냥 시원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우스를 해가지고 간이로다가 벌을 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봉사를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프가 한 11m, 12m 짜리 큰 거라면은 요로 봉구차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봉구차가 들랑달랑이 하면 싣고 내리기가 편하고 여기다 잡동산이 또 갖다 쌓는 공간도 넓어지고. 자, 장마철에는 양봉사를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 비를 맞지 않게 했고 또 보온덮개를 덮는 다음에는 그 보온덮개가 아주 비가 맞으면 무거워요. 엄청나게. 그래서 뭐 부직포 같은 게 오히려 물이 잘 빠지는 대신에 또 거기다가 비닐을 하나 덮어준다든지 또 보온덮개를 3등분해서 덮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 지역에 양계장 요새 새롭게 축사 형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 기분이 내려오는 것을 벨트로다가 자동으로 치거든. 그게 상당히 두꺼워 빳빳해요. 그 놈을 덮으면은 벌통 딱 덮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적당히 나오고 뒤로도 적당히. 근데 냄새가 나니까 뭐 물로 씻어준다든지 벌통에다 놓고 비 맞춰서 닦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벨트를 내가 돈 주고 살려면 비싸니까 한 번씩 좀 낡아져서 교체할 때
그거 폐기처분하는 거 나를 다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저도 좀 많이 얻어다가 조금 썼어요. 자, 스티로포 통을 한다든지 또 바닥 같은 데는 잘 썩으니까 콜탕을 치른다든지 피유를 치른다든지 또 특히나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 여름에는 피우셔야 돼요. 특히나 산사태가 내서 내려오면은 뭐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예. 또 개미가 많은 곳도 다리를 물고 늘어서 벌들을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상당히 개미 피해 있는 사람들도 요즘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쓰레기장 같은 데 매립한 자리에 이런 데가 피해를 봅니다. 자, 구황 교체인데 1년에 한 번 무조건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뭐 2년씩 쓰라고 하지만은 2년째 쓰면은 적어도 산란력이나 이런 것이 10% 2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전업농가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대개 8월 20일 25일 이때까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8월 25일 이후서부터는 내년도까지 월동나서 벌이 살해야 될 벌들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 늦게 왕을 교체하다가 실수를 했다 하면은 겨울 월동날 벌 세력이 아주 약해져요. 아무리 지금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미리 해서 그런 그 시기, 중요한 시기에 산란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안 좋은 여왕벌부터 죽여서 교체를 해주시고 오늘 여왕벌을 죽였다면 여왕벌은 그냥 죽여서 버리지 마시고 여왕벌은 구왕을 이 엄지와 집게로다가 잡고서 꽉 가슴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다 그냥 던져버려. 그러면은 금방 내 뭐 불과 10초 뭐 20초 내면은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요. 우리 왕 죽었다고 해서 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대책을 해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면은 왕대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일벌이 부화한 새끼다가 방을 고쳐갖고 이틀 되면은 털을 만들어서 왕을 만듭니다. 그럼 그때 왕을 교체하면 돼. 다른 왕을. 이미 이제 금방 죽이고 금방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울 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서 봉구졌다든지 맥이 없을 때는 그냥 죽이고 바로 넣어도 잘 받아요. 추울 때는. 그렇지만은 여름에 왕성한 뒤에 좋은 여왕벌을 죽이고 쉽게 얘기해서 좋지 않은 여왕벌을 늦었다. 신왕이라 해서 그러면 잘 안 받아도 돼.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 금방 알낳고 아주 신앙이 되면 뽀얗게 좋습니다. 피부가 뭐 처녀 피부처럼 여왕벌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알낳기 시작해서 새끼가 조금 갔다 해서 늦으면은 공격해서 죽이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신앙 잘 여러 날 만들어서 죽이면은 얼마나 속이 터져.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봉충이 될 때까지. 여왕벌이 교미하고서 3일 지나면은 알낳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알을 조금 조금씩 낳다가 나중에 점점 많아지면 그럼 한 열흘 지나면은 요게 이제 부화해서 봉해. 그래서 봉한 것이 조금 어느 정도 될 때 늦으면은 이제 산란력도 우수하고 요때쯤은 잘 공격을 안고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미하고 급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왕유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왕을 유입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보면은 봉이다, 훈연지압봉이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밖에 뭐 왕릉에다 가둬놔서 넣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왕릉에서 가둬서 넣어주면은 여왕벌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당장 유치장에 갔다가 한 달만 넣어보세요. 거기서 웬 생각이 다 돌아서 머리가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 왔는데 이렇게 한쪽이 하얗게 새는 사람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왕벌도 마찬가지라 거기다 갖다 넣어놓으면은 그래서 빨리 그냥 그대로 제일 넣어주는 것이 그래서 무왕 상태로 잘 받아들일 태산을 만들어 놓고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왕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 무왕에서 좋은 여왕벌이 두르도록 하고 또 두르는 여왕벌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벌이 같이 오지 않아요. 일벌이 같이 오는데 이놈들이 도둑질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은 바로 죽여버려요. 일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갖고 가게 만들어요. 돈. 돈 갖고 오면 잘 받아져요. 예?
그래서 돈 갖고 가게 하는 거는 뱃속에다가 꿀을 그들만하게 채우게 하면 돼. 그러면 돈 갖고 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비를 여왕벌이 붙은 데를 밖에다 잠시 빼놓던지 아니면 그냥 소비를 이렇게 여기가 여왕벌이 뭐 한 2매가 있다. 교미상을 만들어 놓은 게 2매고 3매고 있다면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벌려버려. 그러고서 여기다 연기를 평상시보다 세게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벌들은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면은 전쟁 날 것 같으면 뭐예요? 구멍가게 가서 비상식량을 하잖아요. 자, 벌들도 똑같습니다. 불안을 하면 언제든지 비상식량을 뱃속에다가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벌은 이 소비를 밖에다 빼놔도 그렇고 여기다가 연기를 벌리고 연기를 많이 해도 그렇고 비상식량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분봉 나갈 때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뱃속에다 빵빵하게 꿀을 먹습니다. 그럼 벌들은 다른 집에 들어갈 때 저게 뱃속에다가 꿀을 잔뜩 갖고 오는 걸 알아요. 네? 자기들은 압니다. 그러면은 이놈들이 우리 꿀을 훔치러 오는 놈이 아니다 해서 잘 받아줘요. 네? 또 여기 무왕상태인 벌도 마찬가지로 배가 부르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도 배부르게 연기를 조금 미리 해놔. 그럼 배불러면 남을 공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춥고 배고프면은 남을 공격해서라도 뭔가 자기 뭐를 욕구를 채우려고 해. 그래서 벌은 양쪽 거를 다 조금 미리 열어놓고 연기를 많이 해서 뱃속에 꿀을 많이 먹도록 하면은 잘 공격을 하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보통 그냥 책에 보면 훈연합봉 허락했는데 연기로 인해서 냄새가 동화돼서 허락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벌의 생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여지껏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제가 오랜 양봉을 하다 보니까 아 벌의 생리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 받으려서 그래서 옛날에 저는 벌 처음 배울 때는 신문합봉이라고 해서 신문지 합봉을 했어요. 자 여기가 무왕이다 하면은 여기다가 신문지를 잘 접어서 여기 벌 왔다 갔다 무더기에 다 쫓고 풀로 붙여놓고 이쪽에다가 반대편에다가 여왕벌 있는 걸 넣는 거예요. 이걸 다 빼내고서. 예? 자 여왕벌 있는 걸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게 신문지라고 하면은 저녁 내 저희들이 신문지를 이렇게 줘서요. 줬고서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받을 땐 받고 또 그것도 공격할 땐 공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거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기 있는 벌 다 연기해서 쫓고 또 신문지 접어서 여기다 대고 그 이튿날 또 신문지 오린 거 뭐 다 빼내고 또 이래야 그럴 거 없이 그냥 이놈을 연기를 팍팍 해서 연기 있게 하고 이놈 가져가는 놈 뱃속에다가 빵빵하게 꿀 먹게 갖다 넣고 그처럼 여기다 그냥 직방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이튿날 내가 먹이 편하게 좋게 그냥 이렇게 둬. 예? 여기다가 임에 왕이 있는 게 들어갔다면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보면은 요 눈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다 섞으면 이게 오멜 다 보이는데 요 눈만 보면은 눈으로 벌써 딱 개포를 열고서 여기가 벌이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여왕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던 벌까지 영접하러 가서 여왕벌을 맞으러 갔기 때문에 여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벌이 많지가 않고 여왕벌이 활발해서 여로 넘어갔다 하면은 그때는 이쪽 것까지 왕이 공격을 하는지 않는지 보면 돼. 자, 요놈 봐서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 요놈이 있는데 공격을 하지 않는다. 공격하는 건 뭐로 알아요? 여왕벌을 일벌들이 밤송이처럼 이렇게 뭉쳐있어요. 주먹 반만하게. 예? 한 계란만큼씩 벌 이렇게 여왕벌을 싸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면 금방 내 알아.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고 여왕벌이 잘 안 보인다. 그래도 그런 것만 없으면은 공격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 이때 그 이튿날 한번 봐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왕 유입 끝난 거예요.
부왕은 늙거나 불구영업을 붙어주고 또 평상시 내검하다가 했던 여왕벌은 날개가 불구다, 다리가 불구다, 어디가 조금만 불고 몸이 찌그러졌다든지 몸은 다 일벌들이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선 죽이고 좋은 여왕벌은 제일 나중에 하고 또 나중에 신왕이 모자른다면은 또 1년 더 쓰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특히나 도봉기가 없어야 돼요. 식량이 충분해야 되고. 예. 시간이 떨어지. 자, 만약에 밤송이처럼 공격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살살살살 손으로 쫓아가지고 여왕벌만 잡아야 돼. 잡아가지고 왕릉에다 가둬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춥지 않을 땐 논다든지 아니면 소비사에다 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이틀이나 또 아니면 때로는 3일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무왕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다가 이제 자기들도 야 어차피 우리가 왕이 없는데 그냥 좀 시원찮아도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합의가 되면 받아줍니다. 그래도 내놓으면 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둬놓으면 공격하던 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왕릉에 붙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때는 대나무 왕릉 같은 데다 가두면 안 돼요. 공격할 때는 일벌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플라스틱 같은 거 완전히 가둬지는 거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허야 그 여왕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 경험은 벌을 손으로 슬쩍 쫓아봐. 그 막 공격하는 것처럼 손으로 쫓아서 도망가고서 잘 안 오면은 구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구출을 하려고 왔다가 사람이 쫓으니까 이제 도망가서 안 오는 거고 사람이 살살 손으로 쫓아도 계속 와서 왕릉을 물고 늘어지고 막 붙어댕기면은 요건 아직도 공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내놓으면 안 돼.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네. 왕대를 다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왕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정상적인 자리를 잡으면은 달려있던 것도 다니면서 다 파괴합니다. 상관없어요. 있어도. 네. 자, 지금 뭐 한 시간이 또 지났는데 죽기 전에 이충원은 거 잠시 가서 실습을 하고 와서 또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실 요새 이제 새끼가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엊그제 추워가지고 소울이 어디 갔지? 저 막대기 추워. 자, 여기 여왕벌. 자, 여왕벌을 잡을 때는, 자, 이렇게, 요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예? 자, 요 왕을 가둘 때는,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 왕대 필요해. 예. 그래서 여기다가, 벌을 잡아서, 여기다 몇 마리 이렇게 넣어주면 돼. 몇 마리를요? 예, 같이 동지가 있어야 덜 불안하지. 예? 맨손으로 만져도 안 써요, 얘네들. 날개 두 개를 딱 한 번에 잡아야 돼. 하나만 잡으면 쏘고, 이렇게 잡으면 못 써. 몇 마리를 넣어?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제 가을에 들어가서 약군에, 자꾸 이렇게 산란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을 가둘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일벌들이 죽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런 왕릉보다는 여기가 여왕벌은 못 다니고 대나무로 만든 거 중국 제품이 있어요. 예? 이놈이다 가두면은 계속 들랑달랑 일벌이 하니까 불안을 덜 느껴. 예. 자, 요거 핀셋도 누구 거야?
산소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얘네들을 우리 밭에 약을 쳐서 가둬놨더니 소리가 얼마나 네. 아, 유충이 없네. 예? 유충이 추워서 엊그제 추워서 다 뽑아버렸어요. 예? 유충이 없어. 봉에는 예? 그건 봉충. 그거는 유충이 다 뽑아버렸는데 아 이거 큰일났네. 예쁘다. 예? 지난주에 해시하는데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월동 들어갈 때, 예? 예? 이렇게 벌이 요 정도 붙으면 안 돼요. 더 많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이 정도 들어가면 요 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죽어. 예? 자꾸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나중에는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가서 이제 줄여줘야 돼. 다 먹었다. 예? 저 다 털어서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 더 줄이라고요? 세장에서 더 줄여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일찍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줄여줘야 돼요. 두 장이 되더라도 줄이라고요? 네, 네. 두 장을 하더라도 두 장을 하더라도 줄여준 게 그러면. 안 죽히는 방법이다. 네. 이게 가짱이 말씀해 쭉 위에다가 해요. 그러면 이제 저기 다른 번역. 요새 이 정도면은 요새 날짜로는 봉충이 많은 편이에요. 많네 아직. 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요게 월동 들어가면은 밥이 적어서 벌이 문제가 생겨. 예? 이놈이 터져 나오면은 터져 나왔을 때 또 이만큼 밥을 또 먹어. 처음이 나와서 제일 많이 밥을 먹거든요, 식량을. 그럼 거의 이 소비는 여름철에 있는 식량이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벌이 전체적으로 먹이 부족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앞으로 다 나온 다음에 다른 데 이런 데 꿀이 많은 거랑 교체해 줘야 돼요. 이제 밥 주는 시기가 이제 늦으니까 지금은 주기가 뭐고. 있다, 예? 이건 너무 커요, 좀. 컸어요? 예, 너무 컸어. 찍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 다 뽑아 버렸어요. 예. 자, 한번 다른 통 한번 보지 또 혹시 있나 보고. 자, 자, 자. 예. 털은 거는 그러면 이제 예? 자, 여기 털은 거 다시 빼줘 이제. 예? 얘는 공중으로. 여왕벌은 막 안 날아가는 공중으로. 여왕벌은 자, 요거는 저쪽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 나왔나? 왜 안 나와? 아니 나와 이제 지가 예. 자 왕을 공격할 때는 여기다 아까처럼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놓으시면 돼. 그럼 자기들이 입을 통해서 먹여 살립니다. 공격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벌 전체가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공격하고 일부는 또 여야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 그래서 일부는 또 먹여 살리는 놈이 있어서 한 이틀 동안 놔두라고요? 예, 적어도 이틀은 두셔야 돼. 우왕 상태로? 예? 우왕 상태 놔두는 말씀이시죠? 그 아주 무왕 상태가 아니라 지금 무왕 들어갔잖아요. 새 왕. 예? 아니 새 왕을 어디서 갖고 내고 있잖아. 새 왕 저번 주에 만들었잖아요. 다른 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여분이 있어야 바꾸죠. 자, 이 정도면은 월동 나는데 지장이 없죠. 밥이 꽉 찼으니까. 네. 이놈은 먹고 남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예. 여기 좀 있다. 좀 크다. 컸어요? 조금 커. 여기 날이 추워지면은 어린 거를 죽여버려. 예, 예. 이제. 우와.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여왕벌 있고. 시커머리하네. 네. 1년 묵은 것 같아. 묵을 게 아니고. 시커머리. 이쁜 사람 볼 때다. 이쁜 사람 볼 때.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아유 매워. 어때요? 매워. 됐어 됐어. 어떻게 해 빨리. 됐어 됐어 됐어. 하지 말래요. 자 가서 한 사람이 하나씩은 빼서 홀만 하겠어. 네. 자. 자, 아 됐어 됐어. 안 돼요. 뚜껑 뚜껑 여기 뚜껑. 여기 뚜껑. 여기 뚜껑. 자, 못 봤나 봤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자, 이제 가서 저쪽 가서 이제 2층 오는 거 이제 시험하지. 이렇게 격리판이나 이런 걸 대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제 요 적당히 각도가 돼야 그 유충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거든요. 예? 유충이 이제 쬐끄만 새끼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충침을 넣을 때 등위로 넣어야 될까요? 이 등 쪽이다 내 이렇게 구부러졌다면은 이쪽이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쫙 훑어지야 여기 이렇게 딱 떠지야 제일 좋아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딱 짓고서 시범 시범 이게 다 크다 커 좀 컸어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그냥 큰 놈 떠서 아니 그래도 여기 이제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제 시력이 안 좋으면은 그거를 저 뭐로 해야지 덮보기 저기 예. 덮보기. 아 이게 잘 이게 왜 잘 안 떠져 빳빳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떠졌잖아요. 네? 여기 야 여기 그렇지 요 정도 큰 요 정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딱 놓고서 네? 이렇게 딱 붙잡고서 이제 하나도 빠치지 말고 여기다 대고 네? 여기다 이제 살짝 대고 살짝 밀어놓고 이렇게 딱 대고 네? 또 봐서 맞는 걸 넣어서 또 떠갖고 이게 유충이 없어가지고 내목 빠지겠다 그거 자, 아니 꿀 묻히면 안 되고 그냥 요건 요거는 너무 적은 요거는 조금 요건 적은 편에 잘 찾아내시네. 자 여왕벌을 이충할 때는 다 적은 거 예? 이거나 이거보다 더 적은 거 요 정도로 해야 돼. 여왕벌 이충할 때는 어린 거 노엘제리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예? 그런 것이 허기가 좋죠. 요 정도 해도 되지만은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놓고서 대고 살짝 꽉 눌러 죽이면 꽉 눌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 그게 내려가. 예, 이렇게 해서 너무 내려가서 그 놈을 내려놓은 걸 또 죽이면 안 돼. 그 정도 안 되게.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영양 보충하려고 바닥에 딱 있는 거. 예. 엄청 무겁다. 햇빛인데 봐야 돼. 숙달. 안 보여. 아, 이거. 여기 이제 이게 방이다 보니 방에다 대고서 살그만치 밀어넣는 거예요. 살짝 밀어넣으면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절단 나고 좀 비켜봐요. 잘 안 보여. 노열젤이라고 저분은 또 그러셔가지고 노열젤이가 두려워해 잘 안 보이니까 아니 이게 커서 햇빛이 보여야지 커서 잘 안 나와요 이게 큰 거 갖다 놓고 커서 충이 안 떠져. 네. 이것도 지금 노열제리만 나왔어. 노열제리만 나왔어. 지난주에 해시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이거 뭐. 네. 이제 원래는 이쪽으로 됐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네? 살짝 대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빼야 돼. 밀어넣으면 빼. 네. 그때 밀어넣을 때 여기에 눌러서 죽이면 안 돼. 네. 충이 좋아야 돼요. 충이 아주 딱 부화한 지 한 이틀 정도 된 거. 네. 3일 되면은 커서 잘 안 돼요. 아, 이틀 정도는 어떻게 알아요? 네? 크기가 경험해서 보고 알죠. 네. 하루 반 이틀 이렇게 된 거. 하루짜리는 너무 찍어서 조금 노열제를 할 때는 안 넣고 왕 이충한 다음에는 아주 어려서 잘 볼량 말랑 하는 거 해야 태어나서 여왕벌이 좋아요. 그것도 6, 7일 자란다 그랬죠? 예, 6일. 엄청 자랐군요. 금방 자라갔다고. 그러니까 노열젤이 생산하기 3일 만에 하는데 하루 지나면 다 봉해버려. 그래요? 뚜껑을 그 아래를. 그러면 저게 지금 집을 지었잖아요. 네. 아니면 새끼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디? 아직 지금 비어있는 곳. 아니 눈으로 보면 알죠. 눈으로 막 확인해야 돼. 네. 뚜껑을 보고 하면 이게 보통 연구가 아니구만. 누가 연구해야 되니? 자, 요 소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게 제일 어린 거 중에 하얀 거 중에 지금 이충을 해서 노열질이 생산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보라고. 여기 있는 거야? 네, 이 소비에 젖이
하얗게 있는 것 중에 예. 제일 아, 적은 거. 이 중 거 이렇게 하얗게 큰 거는 안 되는 거고 예. 그 중에서 중간 거 말고 제일 어린 거. 여러 개 중에 어린 게 이제 창택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보세요. 로얄 젤리는 딱 만 3일 만이야. 왕대만 이렇게 꺼내야 되겠네. 왕대 하는 거는 이거 갖다 넣고 번 좋으면 하루만 청소를 싹 해요. 하루. 예, 청소를 싹 한 다음에 너무 지저분한 흙 걸 쓸 때는 내가 여기서 수도 수압 센 거에다가 미리 닦아주고. 자, 이렇게 돌려놓고서 예? 수돗물도 싹 닦고 아니면 이 안에 거를 칼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로 대나무로 깎아서 이 안에 밀락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이걸 깨끗이 긁어줘야 돼.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는 쇠를 만들어요. 그래서 드릴을 가지고 스르르 아주 천천히 돌게 해서 넣고서 싹 갈고 그러면 안에 찌꺼기를 싹 긁어내죠. 자, 여기 이제 부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뜨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다 커다 네, 이렇게 네. 아, 밑에 그래서 이제 실수하면은 그냥 입에다 넣고 빨아버려 네? 다 넣을 때 그걸 갖다 어디다가 복잡하니까 예 네. 이것도 이렇게 밑에서 우리를 자. 뜨셨네 예 네, 그때 거기 이제 생긴 걸 봐서 벽에다가 등에다가 등에다 근데 자 여기다 댈 때도 여기 벽에다 이렇게 대고서 대고서 살짝 눌러가면서 아, 떼는 거야. 네, 이렇게, 이렇게 대고 눌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등 등. 자 이렇게. 등 등. 무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요거에 하다가 잘못하면은 빠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두 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지금 내가 몇 번째 하고 있다. 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킨다든지 기억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같은 경우는 설탕 먹여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경사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밑에 나가도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옛날에 노열제 해봤으니까 소비를 뒤집어 놓고 하는 게 허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아 똑바로 안 놓고 예. 왕을 만든다면은 아주 부화해서 보일락말락 하는 건 최대한 어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의 이충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하루 했다가 내일 또 이놈을 빼내고서 또 2층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번거롭고 그러니까 옛날엔 2층을 하고 배웠지만은 대신에 벌을 세게 붙이는 거야. 예? 벌을 세게 붙이고 아주 어린 걸 하면 2층 거 못지않게 왕대가 충실합니다. 먹고 남을 정도 노열제리가 나중에 먹고 남을. 그러면 굳이 2층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태어나는 거는 제대로 여기다가 방을 개조해서 여기 유충 있는 데다가 옮겼던지 그놈을 가지고 왕대를 만들면은 태어나자마자 힘이 넘쳐서 갈색을 띠고 날러요. 태어나자마자 일벌은 절대로 못 날르지만 여왕벌은 근데 사람이 유충 오면은 내가 여지껏 날르는 걸 못 봤어요. 예? 여지껏 숱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런데 부화하자마자 아주 어린 걸 갖다가 유충을 하면은 그냥 어지간한 거 이충 평상시 하던 거와 자기들이 자연으로 만든 거와 중간 정도 돼요 색깔이 네? 그럼 힘이 넘쳐 네. 그만큼 어린 게 하늘수록이 좋다 그 얘기예요 네, 어리게 생긴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지 어릴수록이 그래야 네. 벌을 세게 한다는 거는 이 매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벌을 여기에 밀집을 시켜야 많이 시켜야 돼 그래서 무함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왕만 빼내고 소비만 축소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다 왕대 몇 개, 열 몇 개 만들어요. 한 통에서. 그래서 저 무왕통에다가 네. 이 자체를, 네. 이 지금 있는 이 자체에 여러 개를 넣으면 여기다 안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그건 안 만들어요. 그거는 여기다 제대로 만들 때는 어쩌다 하나, 진짜 뭐 1년에 하나 구경할까 말까 하고 이런 게 여기가 붙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여기가 붙어 있는 데는 덜어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 넣고서는 안 만들어요, 잘. 그러니까 무왕의 상태에서는 만든다는 얘기죠? 안 만들지. 여기다는 안 만들어요. 여기다 만든다. 여기다가 이런 옆이 요 아래다 주로 만들어요, 여기다. 2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완성을 해야만 되지. 자, 요런 게 만들 자리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 거, 여기다 만들 거. 어? 자기들이 만들면 여기다 우선 만드는 거. 여기 터 있는 데다가. 요것도 터. 예? 뭐, 요런 밑에, 요런 공간이 있는 데다가. 그러고 이제 갑자기 무왕이 됐잖아요. 그럼 변성왕대라 해서 이런 데다가, 요 새끼 있는 데 있잖아요. 어린 거. 여기다가 이제 방을 뜯어 고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 개 만들어. 예? 변성왕대를 하면은. 근데 이제 먼저 나온 놈이 있고 나중에 나온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네. 개 있으면 또 뭐 그러면 먼저 나온 놈이 먼저 나온 놈이 나중에 나오는 걸 죽여요. 아, 그럼 죽이는 것도 순번에 의해서 죽여요. 얼른 태어날 놈부터 죽입니다. 먼저 나온 놈이 나중 놈 그렇지 나중에 늦게 며칠 있다 나올 놈은 금방 안 죽여. 바쁘니까 예? 그거는 금방 안 나오는 거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왕벌을 만들 때 자기들이 이제 무왕이 됐다든지 하면은 동시에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그놈들끼리 동시에 막 나오고 옆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은 자기도 늦게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막 빨리 하고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붙으면은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여왕벌을 다 오는 거예요? 예? 네? 예, 이제 뚫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조금 비켜져. 자, 요 놈이 뺑돌로 좇고서 밀고서 계란이 자기가 깨고 나오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 나오네. 네. 네. 나온다. 아,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왕벌도 마찬가지고 다. 왕대를 무왕군을 여기서 이제 11일 만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10일쯤에 무왕군을 만드는 거예요. 2매나 3매를 미리 교미상을 갈라놓고 그 왕대를 잘 칼로다가 밑구녕까지 상처가 안 나게 떼다가 거기다 살짝 붙여주면 돼. 이런 데다. 이런 데다가 중간에 새끼 없는 데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거기다가 딱 밀랍도 더 분비해서 단단하게 붙여놓고 거기서 태어나는 거지. 네. 근데 어린 것을 떼가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된 거를 이제 거의 나오기 한 10일이나 11일, 11.5일 만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한 10일이나 적어도 9일 정도 지났을 때 하는 게 좋지. 뭐 한 5일, 6일 된 걸 갖다가 나오려면 멀은 걸 갖다 하면은 그 아니께 어려서 조그만 충격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대를 어디서 사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막 나오는 것을 사오는 게 좋은데 대신에 여기다 무왕군이다 넣기 전에 지가 나온 천여왕을 넣어주면은 공격하는 확률이 높아. 대신에 왕대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존던 소리가 딱딱딱딱 나거든요. 요 우일 뚫는 거를 우일 뺑 뚫다 존던 여기서 딱딱 뚫고 자기들이 왕을 나오는 것을 접견을 했을 때는 자기 왕위로 인식을 해서 잘 받아주고 여기서 미쳐 늦게 갔더니 여기서 사오는 과정에서 다 나왔다. 그러면 되게 실패하는 것도 꽤 나와요. 공격을 해서.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커진 걸 보면 며칠 됐다라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이 끝머리에 뚜껑을 이것처럼 이제 봉해놓은 자리, 거기가 이렇게 이제 밀랍을 발라서 여기다가 이제 꼬치를 만들었는데 뚜껑을 이 색깔이나 강도를 보고 아는 거예요. 네, 경험이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밀랍 부드러운 것 같은 게 있으면 일벌들이 뚫고 나오기 좋으라고 겉에를 긁어줘. 네, 겉에를.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딱딱해져. 딱딱하게 돼야 돼.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초보자들은 내가 무왕을 만들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것을 무왕 만들 난도부터 11일 정도면 나온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대신에 여기 자기들이 먼저 분봉열이 나서 하나라도 먼저 다뤄놓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먼저 더 특별히 하루 더 컸다 하루 차이만도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놈은 다 제거시켜야 돼. 그래야 나머지 여러 개 나오는 것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이 나오기 하루 전쯤에 떼서 아니면 그날 아침에 나올 때 떼서 갔다가 이제 내가 무왕을 하루 전에 만들어 갔다가 넣어주면은 내가 벌을 늘리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헐쩡몰랭게 왕을 사오고 사오니까 잘 안 받고 공격했다 뭐 실패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띈 당대에서 막 바닥에다 놔두면 돼요?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요런 데 이렇게 이제 조금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요런 데. 이런 데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를 요 봉충이 있는 데 봉충이 죽으니까 안 되고 요런 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 이렇게. 예? 아, 그렇게. 여기다가 다 살짝 붙여놔. 이렇게 하고서. 이걸 떼다가요? 이런 거. 왕대를 이제.
여기다 살짝 붙여놔. 그럼 여기 이제 떨어질 게면 일벌달이 밀랍을 분비해서 더 단단하게 붙여. 처음이면 안 떨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큰 바구니 있는데, 예? 이런 데다가 살짝 붙여주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벌이 있는 데다 해줘야 돼요. 왕대가 금방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하루나 이틀 있다 나올 거면은 보온이 돼야 돼요, 보온. 보온이 잘 되는 건요, 봉충이 있는 요 상단. 여기가 제일 잘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누르고 여기다 살짝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터져나오면 이걸 그냥 놔두면 요 자리가 또 나중에 슈퍼 집대. 그래서 터져나온다면 제거시켜야 돼요. 네? 플라스틱이든 밀랍이든. 뭐 그냥 붙이면은 이제 이쪽 소비에 닿고 그러니까 살짝 눌러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교수님, 이거 자연왕대를 이렇게 해서 붙여서 하면 되지 굳이 저 인공왕대를 뭐 이렇게 해서. 아이 근데 이거를 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연왕대를 칼로 그때그때 떼서 하려면은 불편스러워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어차피 2층을 부더니께 하고 전 없는 가들은 다 2층에서 한 번이 뭐 한 번이 뭐 100개 뭐 150개 막 이렇게 자기 능력껏 하는데 뭐 50개 60개 또 자기가 한 번에 작업이 왕이 많이 나오면은 뭐 일손이 안 되면은 뭐 한 틀만 한다든지 뭐 30개나 60개나 뭐 90개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가 바꾸고 또 분봉을 시키고 이러는 거죠. 분봉을 보통 한통 말할 수 있어요? 두 통, 세 통 돌 수 있어요? 허기 나름이요. 벌하고 지역의 여건, 밀원 여건, 봄부터 군세, 기술 이런 게 다 삼박자가 맞으면은요 진짜 뭐 시합을 해서 우리 보고 벌을 꿀 안 뜨고서 뭐 뜰 수도 있지만은 최대로 누가 많이 늘리나 이렇게 시합을 한다면 한 통에 열 통까지도 가능해요. 밀원만 좋다면, 근처에 벌이 없다면. 예? 근데 벌이 많다든지 밀원이 안 좋다든지 세력이 안 좋다든지 진드기가 많다든지 부전나 다른 질병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게 어지간히 큰 질병이 없다면 한 3배까지는 가능하죠. 그 정도까지 3배 조금 모으면 5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린 벌이 날개가 여자들 파마한 것처럼 곱실곱실하면은 여기에 윙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서 생기는 건데 이것도 약간 이쪽 오른쪽 날개가 약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약간 그래서 늦게 나오는 걸 쓰르기 진드기가 여기 가시형이 있다 이거 가시형이 이거 여기 막 겨댕이잖아요 빠리빠리 뭐 돌아다니 이게 가시형이에요 있네요 이게 예.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걸 크는 과정에서 번데기 때 치액을 빨아먹다가 그 침자리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이게 불구가 되는 거야. 여기도 있네, 여기. 예? 요건 진드기. 요건 진드기요. 어디로 갔어? 이런 걸 잘 본 것이. 아, 뿌리는 거 집에 딱 붙으니까. 들어가서 들으면. 여기 있는데요? 예? 어디 있어요? 나 오늘 밖으로 가는 거 안으로 안 가고. 못 잡았어. 자, 여기 붙었어. 여기 붙었어. 네, 여기 움직이네. 꿀을 묻혀가지고 압살을 시키는 우리나라에 92년도에 중국 절강성 쪽에서 벌이 부족할 때 수입이 들어온 뒤에 그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는 이게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네. 지금 뭐 꽃매미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뭐 미국 선녀벌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저기 여기에 그 가시형에 있나 보려면 봉충이 막 이것처럼 뚫고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벌을 털고서 햇빛이다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럼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 그럼 가시형에 있구나. 약은 어떻게? 그냥 진드기 약하면 똑같이 죽어요. 죽는데 대신에 진드기는 벌 치액을 빨아먹으니까 벌 몸통이 붙어서 약발을 잘 받는데 요 가시형에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봉월대로 또 겨들어가. 이 봉충 속으로. 그러니까, 그때 약발을 안 받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미산을 하면은 이 봉충 속까지 약이 침투가 돼. 산에 약해. 그래서 개미산을 적절히 쓰면은 이 가시형애를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한 두 번 정도만 해줘도. 얘도 지금 추워가지고. 네. 추워서 이제 오래 이걸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새끼가 이제. 예.
새끼가 죽는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제 엊그제 추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어린 유충을 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린 유충을 뽑아서 죽여버려요. 이제 아까 하루 이틀 3일 요 정도 된 거를. 그리고 이제 큰 거 이렇게 큰 거는 좀 아까워서 살리고. 그리고 이 봉헌 거는 최후에 가서 죽여요. 굶던지 추위가 와도 최대한으로 살리는 데까지 살렸다가 안 될 때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식량이 적어서 전량된 다음에는 알이나 어린 유충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큰 유충 죽이고, 그 다음에 봉충을 이걸 뜯어버려. 일벌들이 다 뜯어서 죽여버리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들이 죽어감에 여왕벌을 살리고 최대한으로. 요게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예. 자, 요 정도면은 그냥 월동을 날 정도 됩니다. 먹이가. 요게 이제 요 정도만, 여기 조금 비었는데 요 정도면 그냥 월동은 나요. 예. 월동은. 식량 가지고. 비교적 잘. 예, 요 정도면은 그냥 나는데 이제 내년 봄 되면 이제 다 먹고 얼마 안 남아. 이렇게 밖에 요만큼 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한 장 여기 붙어 있는 볼면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뒤에 예. 앞쪽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되게 비슷해요. 자, 이렇게 볼 보면은 여쪽이가 봉계를 많이 하고 이쪽이가 적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통상 벌통 남양 앞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그렇습니다. 이 생김새만 봐도. 그래서 이것을 소비를 볼 볼 때 자꾸 앞뒤를 바꿔주면 안 돼. 예? 이거가 이제 옛날에는 반전이라 해서 봄에는 산란이 앞쪽을 많이 가고 뒤에 안 가면 이걸 소비를 바꿔줬어요, 빨리. 그래도 요새 내가 볼 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좋은데. 지가 알아서 자꾸 확대돼서 파내고 이걸 저 뜯어내가며 산란을 확대해야지 이놈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여건이 안 좋으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전이 채취하는 데가 너무 건조하다든지 더우면, 그래서 더우면 빨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벽에 합니다. 여름에. 예, 습도가 좀 높은 시절. 예. 그래서 안 되면은 급하면 여기다가 천이다가 물 묻혀서 이걸 덮어놓는다든지 비닐을 덮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비 오는 날은 괜찮겠네요.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비 맞아서 밖에서 작업하기가 나쁘고. 그래서 양봉사 아니면 뇌혈제리를 밖에서 하는 건 진짜 고역이에요. 예? 내가 해봐서 알지만. 그리고 이충반 찾는 것도 어렵고. 예. 근데 이거 넣는데 몇 명 이상짜리 넣어야 됩니까? 교수님? 벌이 거의 꽉 차야죠. 꽉 차야고. 왕성어야 이게 뇌혈제리를 많이 넣죠. 벌 약한 데다 하면 벌 절대 안 납니다. 뇌혈제리를 하면은 세력이 약한 데다 하면 뇌혈제리 조금 하다 벌이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요. 그래서 뇌혈제리 가면 밑이나 여왕벌을 이제 한 6매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 알갈띠가 없으니까 위에 걸 갖다가 내려주고 위에 걸 갖다가 또 밑에 걸 갖다가 위에다 올려주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해줘야 돼요. 네? 한 두 파스 6일 만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6일 만에. 네. 네. 그래서 안 되면은 다른 데서 약군 그 이충판 만드는 데나 다른 데서 뇌혈제리는 않지만 조금 약한 데서 봉충이 막 터져나오는 것 같다. 여기다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야 뇌혈제리를 많이 하고, 뇌혈제리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태어난 지 뇌혈제리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어린 유봉이 많아야 돼요. 네? 한 6일서부터 한 10며칠 정도 된 이런 벌들이 많아야 뇌혈제리를 많이 생산하고, 그때가 이 인후선이라고 해서 머리에 식에서 젖으로 말하면은 송아지 낳고 나다가 제일 젖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시기가 뇌혈제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늙은 이런 벌벌부터.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뭐 늘리 저 뇌혈제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막힐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벌이 따라줘야 되고 여건이 따라줘야 돼요. 오히려 했다가 더. 예. 그렇죠. 오히려 뭐 벌 약한 데다 하면은 벌이 더 약해져서 뇌혈제리 생산은 그 수익보다 더 나중에 약화돼요. 그래서 벌이 약하면은 허다 중단합니다. 안 되면. 자, 뇌혈제리 이제 뭐 더 궁금한 거 없죠? 자, 요거 넣을 때는 꼭 이렇게 돌려서 반듯이 넣어야 하고 이렇게 삐딱하면 이게 삐딱하게 생겨서 안 돼요. 반듯하게. 네.
다 그럼, 넣고 나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안 받은 게 있거든. 실패가 된 거. 이 안이 청소해주고, 뇌알질을 찍어 바르고, 또 하고. 네, 이렇게. 만약에,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뇌알질이 채취해 놨는데, 2층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말로 비틀어져요. 그럼 다 찍어 바르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걸 돌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줄만 하니까 여기 건 없다고 치고, 예? 또 한 줄 갔다 오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 겹치잖아요. 예? 두 줄은 겹쳐서 이렇게 요 아래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깨끗한 생수나 이런 걸 갖고 분무기다 넣어서 살짝 분무를 해줘. 예? 그럼 여기 노열질이 묻었던 것이, 말랐던 것이 불차네요. 노열질이 금방 긁은 것처럼. 혹시 많이 들어간 데가 물이 있다면 요 놈을 갖고 쫙 뿌려. 많은 데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2층을 하면은 2층률이 확 올라갑니다. 다른 것처럼. 이것도 제가 올해 노열질 해감에 경험은 터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봉업계 다 가르쳐 준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열질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상식화가 된 거죠. 옛날엔 전혀 그런 거죠. 그래서 얼른 채채고 얼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자, 이런 이 벌집도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사양액을 묽게 조루처럼 깡통을 군형을 빵빵 모시로 뚫어서 그 놈을 딱 떠갖고 여기다 쫙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비에 말하자면은 지저분한 것이 설탕물로다가 배들잖아요. 그럼 청소가 허기가 수월하고 깨끗하게 빨리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 곰팡난 걸 넣어줘도 벌들이 다 혀로 이걸 닦아서 이거를 청소를 해서 곰팡난 것도 다 청소를 해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곰팡난 거는 저 물로다가 수압을 세게 해서 곰팡나서 시커멓게 나오는 물은 일단은 깨끗이 닦아주고 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넣어주면 어지간한 건 청소해서 자기들이 씁니다. 예. 진드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짤록한 가슴과 배 사이가 제일 좁잖아요. 예? 그럼 요 자리에서 자기들이 제일 공간이 넓은 데서 치액을 빨아먹습니다. 예? 내가 그 안이 뭐 저 뭘 넣고서 촬영은 안 했지만 경험상에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서 양 옆이에 흠집이 나요. 맨날 빨아먹은 자리가 예? 흠집이 있어. 진드기가 있는 자리는 예? 치액을 빨아먹는 데서 빨아야 잘 빨릴 거 아니에요. 맨날 뚫어놓은 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시형에는 적으니까 그런 상처 부위가 없어요. 예? 예, 날개불구가 생겨서 진드기가 치액을 빨아먹은 그 잡아보면은 겨댕기는 걸 보면은 아, 이런 자리가 많은 거는 진드기가 나온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가시형일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전혀 내가 오랜 경험을 갖고 이것도 벌써 양봉인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대개 요 요깨쯤에 있어요. 요 옆에 여기 바로 요 끝머리 여기 요 안쪽에. 예.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진드기가 발병하지 않는 소초 요런 걸 또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특허를 내서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토종벌하고 서양종은 크기가 틀려. 크기가 틀린 것을 이 방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 벌이 태어나가면서 방이 꽉 차잖아요. 꽉 차면은 진드기가 없인 날씬 못해서 크다가 죽는 거예요. 예? 대신에 수박을 네모진 틀이다 넣고 길러, 저, 재배하면은 네모진 수박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근데 대신에 벌이 좀 체구가 적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못될 짓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벌 생리에 맞지 않는데 워낙 진드기가 피해를 주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소비를 또 써요. 인제 하듯이 그렇게. 예.